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섯 번째 250을 찍은 나이트워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릴 것은 1부터 250의 사냥터 젠팩어 보스 사냥 어빌 장담조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터는 약간씩 중점적으로 되어 있으니 데미지에 따라 뭐 한 단계 낮은 곳으로 하든지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부터 42까지 헤네시스부터 골드비치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초반에 파이어 믹스 골렘이라든지 하시다가 골드비치를 넘어가도 되고 데미지가 따르면은 바로 이쪽 라인에서 지나가면서 레벨업을 하다가 42렙까지 약한 파도 2에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42렙이 되면은 발굴지역 발굴중단지역 페리온에서 오른쪽 아래 포탈이 있는 곳에서 46렙까지 해준 다음에 랩차가 20렙까지 유지가 되고 있지요. 다음에 슬리피오드 66렙이니까 46부터 51렙까지 하다가 하늘계단을 가서 60일까지 해도 되고요. 그게 싫으시다 그렇다면은 61렙까지 하신 다음에 60부터 넘어와도 괜찮습니다. 3차 스킬을 지키기 때문에 갱도가 81렙이기 때문에 갱도 4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70까지 찍으신 다음에 사일지대에서 나을사막 여기서 75부터 아니죠 70부터 70 전까지 70이고 70부터 75렙까지 사일지대에서 해줍니다. 몬스터가 89-90이죠 그 다음 여기서 C2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바로 왼쪽 위에 포탈이 있는데 여기서 83까지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미르나소 몬스터가 103이죠 여기서 100까지 해도 무관하고요. 데미지가 든다면은 하프블러드를 87대 가도 무관합니다. 네네. 데미지가 되면 하프블러드가 어마무시하게 엄청 주기 때문에 빠른 레벨업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 다음 4차를 찍고 나면은 106까지 해도 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기본 스킬러를 찍는 것이지요. 하지만 데미지가 된다면은 지게타 좌측 시간의 길에 들어가셔서 우측 위에 포탈을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잊혀진 화량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112렙이 되면은 다 데미지가 되는 조건입니다. 처음에 쉽지 않죠. 폐강에서 버닝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련의 동굴 이쪽 라인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135렙을 찍게 되면은 텔레포트가 필요한데요. 텔레포트가 있으시면 커닝타워에서 155렙이죠 20렙차를 좀 유지하면서 여기 스타포스 지역 2층에서 꼭대기까지 이용을 하시면서 168렙을 찍습니다. 158렙을 찍습니다. 20렙차죠. 그럼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180까지 넘어갑니다. 네네. 결국 여기서 180까지 하신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제 황혼의 페리온을 갈 수 있습니다. 황혼의 페리온에서 시간의 신전 미래의 문 무난한 데는 버려진 발굴 지역이고요. 다음에 움직이면서 사냥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4 배트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3에서 했습니다. 3에서 한 이유가 가운데서 왼쪽 오른쪽 쓰면 다 죽더라고요. 아, 이 정도로 스펙에 따른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안 썼지만은 에델슈타의 190대부터 서울길 상하차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기계무덤 4라든지 이쪽 라인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정해진 게 아니라 이쪽은 한 바퀴 도는 루트화 될 것이고 이쪽은 이제 약간 좁은 지형이라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레벨이 216짜리 막 있잖아요. 데미지만 되면 여기도 많이 올 수 있죠.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계무덤 3에서 했던 캐릭터도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200을 찍고 나서 소멸의 여로를 오게 되면은 추천은 숨겨진 지역을 기본적으로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숨겨진 쪽이 경험치가 많이 줍니다. 에르다의 부하, 호스강, 에르다스 이쪽 라인이 있는데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아무래도 잘만 잡는다면 호스카도 괜찮지요. 지형 때문에 아마 아르마의 부하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저 같은 경우 옛날에는 메알모 시절이었나? 아래쪽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결과지요. 그 다음에 210을 찍고 추출하면은 경류에서 225까지 했습니다. 이유가 레일른에서 딱히 마땅히 사냥할 만한 데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요새는 개편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투 분석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220을 찍으면은 동굴 윗길에서 사냥을 해줍니다. 동굴 윗길 같은 경우는 원정권 빌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유튜브에 나이트워커 250 사냥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제가 200부터 했던 거를 올려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235까지 해줬습니다. 모라스는 저는 안 갔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페라 넘어가면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 2부터 생명이 시작된 5 이런 데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때는 버닝도 10단계였고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랩차가 248이잖아요 그죠? 그럼 238이라든지 이 보너스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4하고 2하고 지형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렙 차이가 나면은 신전 2를 지난 다음에 신전 4를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 5차 찍기 전에 배트 원킬에 따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천차만별이죠. 사냥 아주 좋은 사냥 능력이죠. 배트 원킬에 따른 배트가 약하면은 그만큼 단점으로 생길 것이고 제가 했던 캐릭터 중 생명이 시작되는 거 2였죠 거기서 제일 매소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보통 6천 정도 바라봤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6200인가 500인가 거의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명이 시작되는 2가 좋았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자석 패시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건 약간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나이트호크는 자유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매획을 썼었지요. 그랬었기 때문에 보스를 하고 싶다? 도공을 찍는 것이고 아액이 부족하다, 메이기다, 크리가 부족하다 등 조건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젠페거 같은 경우는 자, 메인이 다크니스, 오맨, 시아도우 배트, 킨터 풀스로 이 세 가지로 3중 코어 15, 15, 15 해가지고 세 번을 강화해가지고 60까지 찍었고요. 5차 스킬을 찍어줬습니다. 저는 이게 낮은 이유는 이게 낮죠. 낮은 이유는 저는 안 썼기 때문에 제가 나오기 전에 250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편의에 맞게끔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빌리티 아니라 하이퍼스택 같은 경우는 액티브는 찍는 거고 컨터 두 개 그죠? 데미지, 보공, 재사용 감소, 최대 공격 가능 횟수 데미지를 찍었습니다. 이게 조건에 따라 다른데 요새인 이거 괜찮겠군요. 이게 제가 정확한 게 아니라 저 때는 저렇게 찍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를 안 찍었던 이유는 저 자체가 크리가 100%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90%면은 오멘 같은 거라든지 다른 것도 어차피 100%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건 안 찍었고요. 몬스터를 찍었던 이유는 다른 거를 찍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이탈 생성된 보호막이 있을 때 공격이 나쁘지 않을 것 같군요. 찍을 게 없어서 찍은 거고. 아, 이게 개편이 돼가지고 저도 스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긴 하군요. 거의 안 찾죠. 근데 몬스터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찍는다면 저는 이거보단 이걸 찍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머지는 찍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 느낌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도미니언으로 인한 간지 폭풍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속이 안 돼서 안 사지는. 그런 거에 따른 좀 다른 게 있고요. 확실히 스킬들이 세 마리 소환하는 거, 하이퍼 스킬이죠. 이런 거에 따라서 폭딜 같은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딜 가능하다던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슈퍼 스탠스. 이 스킬을 쓰면은 수우가 밀겨울 했을 때 밀려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렇구요. 점샷 데미지에 따른 사냥 능력. 보스 능력이 달라집니다. 점샷을 하느냐 안 하느냐 천차만별의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점샷 해야 되고 수우가 막 밀어내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확실히 좀 까다롭긴 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바인드 컷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조건이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바인드 컷이 안 나면 사람에 따라 재미지가 없어질 수 있죠. 폭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정리. 사냥 배틀에 따른 원킬. 보스 간지는 않아 점샷이 있기 때문에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고맙습니다. 뭐라는 거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 됐고.